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식입니다. 10월 12일 날 엔비디아의 예상치 못한 호재, 실적이 바뀔 수 있다는 영상과 함께 장투란다면은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다는 영상을 올려드렸고, 다행스럽게도 그로부터 엔비디아는 약8% 정도 반등을 하였는데요. 왜 앞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10월 12일 날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에 대한 AI용 반도체 규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제하면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규제 기간의 중심을 둬서 잘만 생각해보면은 분명히 이득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로 A100과 최근에 새롭게 하퍼 아키텍처로 출시된 이 H100이 있는데요. 여기 A100을 대상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2023년 3월까지만 구매를 할수 있게 되었고, H100을 대상으로는 2023년 9월까지 구매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중국 기업이고, 2013년, 그리고 9월까지만 최고의 사양을 보여주는 이 GPU를 살수 있다면, 어차피 나중에 미래에는 구매를 하기가 정말 힘들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대로 무자비하게 GPU를 사재기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엔비디아의 하퍼 H100 GPU가 얼마나 좋은지 본다면, 다이 사이즈는 814mm 제곱으로 가장 작으며, 그와 동시에 트랜지스터는 가장 많이 들어가고,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덴시티는 가장 높으며, 칩 메모리 또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노드는 TSMC의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죠. 이 차트는 제재가 바로 적용되었을 때와 나중에 적용됐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만약 오늘날 기준으로 당장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실현됐다면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은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9월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매출액은 이렇게 꽤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2023년 4분기라 적혀 있는데 이것은 실제 2023년이 아니라 피스컬 기준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최근 TSMC의 실적이 나왔는데 매우 우수하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TSMC 실적을 언급하는 이유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TSMC를 대상으로 발주를 넣어서 GPU를 생산하게끔 하고 그 GPU를 중국이나 전 세계로 팔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과 TSMC 실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TSMC에서 최근 어닝콜을 보면은 비록 7나노 또는 6나노 공정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PC 측면에서는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5나노 공정의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요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즐기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2022년 4분기 가이던스로는 매출액으로 19.9 빌리언 달러에서 20.7 빌리언 달러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비록 전분기 기준으로는 0.4% 정도의 성장률이지만 지난해 동분기인 year over year 기준으로 보면은 29%의 성장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동분기에는 15.82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진율 가이던스로는 2022년 4분기로 60.5%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마진율 또한 우승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TSMC는 다른 패브러스 기업들의 발주를 받아서 대신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기업입니다. TSMC의 가이던스가 좋다는 것은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발주를 사전적으로 높은 수량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물량 또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에 대한 제재에 준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물량을 중국으로부터 주문받았을 것이고, 그 주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의 GPU를 TSMC 측에 요청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까진 데이터 센터용 GPU였고요. 엔비디아는 게이밍용 GPU 또한 있습니다. 2013년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Ada Lovelace인데요. RTX 4090 Ada Lovelace의 성능이 기존 3090보다 2배에서 4배나 더 빠를 정도로 성능이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퍼포먼스를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라는 게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GeForce의 RTX 4090이 다른 모델의 GPU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요. 사이버펑크 2077 레이트레이싱 또한 GeForce의 RTX 4090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는 정말 타협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 제가 조금은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PE 멀티플 기준으로 33, 즉 124달러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PE 멀티플이 이렇게 77였을 때와 비교한다면
주가가 약 고점 대비 60% 정도 빠지면서 엄청 개선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제가 엔비디아가 고평가를 받고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부터 꾸준히 말씀드려왔듯이 만약 장기 투자를 한다면 120달러대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디까지나 장기 투자한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33.78이라는 PE 멀티플이 저평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엔비디아와 같은 우수한 기술력의 회사가 사실 저평가를 받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무작정 기업이 저평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일종의 욕심이기 때문에 만약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124달러부터 시작하여 PE 멀티플이 21을 보여주는 99.14달러까지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평당가를 마련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적어도 2025년까지는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 22.23%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만약 엔비디아의 멀티플이 22까지 내려와 준다면 정말 좋은 가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멤버십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대여섯 개의 데이터가 전부 유료인지라 사실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만 멤버십분들의 도움으로 분석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함에 보답해드리기 위해 최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드리면서 엔비디아와 여러 기업들에 관련된 제 리서치와 밸류에이션을 제시하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AMD입니다. AMD의 경우 PE 멀티플 17의 가격으로 주가가 매매되고 있을 정도로 제법 저렴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AMD의 지금까지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AMD의 PE 멀티플이 17이 된 적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는 AMD가 이렇게 계속 고평가를 받고 있다가 이제야 처음으로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약 60% 하락하면서 17의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최근 AMD가 2023년의 가이던스를 조정하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27%라는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AMD를 대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수량을 늘리기에는 지금의 가격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24년에 적어도 애널리스트들이 정해놓은 이러한 실적 이상으로의 퍼포먼스는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애널리스트의 기대치에 맞춰서 AMD가 실적을 보여준다면 AMD는 다시 얼마든지 90달러 이상 주가가 올라가면서 53%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엔비디아와 AMD를 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매매에 대한 기준입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저평가는 아니지만 중국의 사재기로 인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과 AMD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한다면 썩 나쁜 가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 팔로우업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11월달에 있을 실적 발표가 원만하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